아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드신다고 하고요. 지금 올라가는 게 저녁 식사입니다. 이렇게 점심 때 한번, 저녁 때 한번 이런 식으로 식사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보시면은 줄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 도르래가 있어서 밑에서 걸어서 위에 있는 분들이 또 이제 잡아 끄는데 또 힘이 드시니까 도르래 이용해서 밑에서 이 줄을 당기면서 식사를 올려 보내게 돼 있습니다. 오늘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선우 시인께서 한라봉도 세 개를 가져오셔서 지금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식사하는 장면은 저희가 뭐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생중계로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. 이 식사 올라가는 장면 이후에 저희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님께서 오셔서 또 쌍용차 문제 관련해서 또 노동산 전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. 지금 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매일 이런 식으로 두 차례 저녁 식사가 점심 식사, 저녁 식사 이렇게 두 차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이게 저분들에게는 생명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네, 지금 상당히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데 매번 저런 식으로 또 저렇게 필요한 것과 식사나 물 이런 것들이 위로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. 비록 이렇게 안정적으로 식사가 올라가고 있지만 저 위에서 항상 지금 또 보시겠지만 아주 위험하게 손판 하나만 깔아놓고 그 위에서 남자 셋이 이렇게 지내는 거라 상당히 위태로워 보입니다. 그래서 벌써 77일째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데요. 하루빨리 저분들 내려오시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나오셔서 의사